이 에보니 여러분들께서는 음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 언제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. 아, 예. 대부분 기타를 만지는 사람들은 네. 한국에 어떤 기타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뭐 레코드 판을 듣고 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많이 접하죠. 그래서 네. 저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만지게 됐죠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음악 들으면서 예, 그렇게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또 배우는 기회가 또 생기고 해서 좀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. 예. 네, 정영구 씨는 어떠세요? 저도 이제 중3 때부터 기타를 쳤고요. 네. 그때 이제 전 초등학교 때 이제 마이클 잭슨 팬이었고,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장르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뉴 로맨틱스라는 장르에 심취를 해가지고 고등학교, 대학교 때 이제 밴드를 했습니다. 계속 하다가 이제 여기 계신 남수형하고 인수하고 만난 거는 99년에 만났습니다. 네. 99년에 이제 짧게는 설명이 안 되는 긴 어떤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예. 서로 함께 음악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,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갖게 되면서 팀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팀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인수 씨 어떠세요?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학 들어오면 실제로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, 이제 대학 와서 그 강원대학교 MIC라는 그 서클을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뭐 공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영구 형도 선배님이시고요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나서 영구 형 통해서 또 남성을 알았고 저희 동일한 팀을 끼게 됐습니다. 네.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? 99년에 결성하셨는데. 예, 춘천에 네. 기타 이야기라는 모임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기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회원이 될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어떤 모임을 가지고 또 에보니도 거의 그한 달에 한번 정기 공연을 저희 기타 이야기에서 주최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에보니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발표회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저희가 오프닝 곡을 들으면서 잠깐 봤는데, 악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먼저 지금 남수 씨께서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던 그 악기가 참 궁금하거든요. 그게 악기인가요? 아니면 어떤 예. 효과? 아, 이것도 하나의 악기가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이름은 보틀레크라고 하거든요. 보틀레크요? 예. 예.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리병을 이렇게 잘라서, 그래서 그 유리병을 가지고 손에다 해서 이렇게 줄에 마찰되는 그런 소리를 이용해서 음을 표현하고 음악을 하는데,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이렇게 쇠 같은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. 한번 사용해서 소리를 내봐 주세요. 어떤 효과를 내는지. 네. 정말 신기하네요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제 옆에 있는 악기 여쭤볼게요. 이 악기 이름이 뭔가요? 지금 제가 치고 있는 북은 퍼쿠션이라고. 퍼쿠션이요? 예. 퍼쿠션 중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 건데, 그 안에 이 악기는 이름이 이제 봉고라 그래서, 영화 같은 데 보면 네. 원주민들이 이렇게 치는, 근데 이제 좀 현대적으로 뭐 조율도 할수 있게 좀 해서 나와서, 이런 이렇게 다리까지 해서 치고 있는 거고요. 네.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이제 마르카스라 그래갖고, 그 리듬이 이제 진행될 때그 비트를 이렇게 쪼개주면서 마르카스요?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.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. 아, 정말 악기도 너무 예쁜 것 같고. 자,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어떤 곡 이번에 준비하셨어요? 아, 다음 곡은 예. 레어 버드라는 예, 그런 그룹이죠. 그래서 심퍼시라는 곡을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잘 들어볼게요.